살랑살랑 강바람이 불어오는 곳. 다음으로 찾은 여행지는 어디? 여주의 명물이 강 위에 있다. 남한강을 가로지르며 달리는 조선시대의 주요 운송수단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보니까 멋진 배가 한척 있는데 네. 무슨 배예요? 아, 여주의 명물 황포도 배예요. 한번 타시고 저희 남한강을 한번 건너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여주 황포도 배는 말 그대로 누런 포를 돛에 달고 바람의 힘으로 물자를 수송했던 배인데요. 이렇게 강도 구경할 수 있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빨리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이쁜 엄마들도 많고. 여주 황포도 배 출발! 예쁜 분들과 함께 출발! 커다란 돛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남한강의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역사 속 이야기까지 배 위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탑이다. 옛날에 조선시대에 그 밑에 지방에서 서울로 쇠곡을 운반할 때에 이 돛배를 이용을 했는데요. 저희 여주에서 쌀, 뭐 도자기, 뭐 이런 것들 실어 날랐겠고, 또 한양이나 인천에서는 새우젓, 소금 이런 것들을 여주로 날랐겠죠. 네. 와, 아주 중요한 네. 교통수단이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왕의 능을 천장에 올 때도 그 부장품들을 이쪽으로 올 때 이 배를 또 이용했다는 이야기가 또 실록에 써 있습니다. 옛날엔 도로와 수레가 발달하지 못해 이렇게 강이 중요한 수송 역할을 했답니다. 황포 돛배를 타고 남한강의 주요 풍경들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데요. 제일 먼저 만나본 것은 남한강을 바라보는 풍광이 아름다운 신륵사입니다. 신륵사는 원래 세 가지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신륵사 하나랑 그 다음에 벽절. 이쪽이 물살이 상당히 셌대요. 그래서 저 전탑을 보고서는 사람들이 우회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를 벽절이라고도 불렸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 세종대왕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세종대왕님이 저기 천장에 왔을 때 바로 여기 원찰로 삼으셔서 그때부터 보은사라고 불려서서 예, 여주에서는 신륵사의 신륵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지나는 곳은 바로 아슬아슬한 다리 밑. 닿을 듯 말 듯 다리를 지나 남한강을 가르며 가다 보면 타임머신을 타고 오래전 역사 속으로 들어가듯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도자기하고 쌀을 싣고 가는데 이틀. 서울까지요? 서울까지. 그 서울서 이제 그걸 풀어놓고 다른 걸 싣고 오는데 5일간이요. 5일간. 그래 토합 일주일. 그래도 날씨가 이제 좋았을 때 얘기지. 아니 그러니까 가다가 강이 여울이 있다고 여울. 그러면 이제 내렸다가 밀어. 저거 한 거 아니야 저거? 어 그랬다고. 여울이 있어가지고 여울. 옛날에 그랬다고. 정말 옛날 얘기다. 옛날 이야기 따라 흘러가다 남한강 한가운데에서 만난 바위. 여기에도 또 다른 명물이 있습니다. 바로 마암바위인데요. 마암이라고 써 있는데 저기가 바로 여흥민 씨가 시조가 태어났다는 전설이 있어요. 조금 아까 명성황후 생각 다녀오셨죠? 네. 저희 명성황후께서 여흥민 씨 여주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 바위 밑에서 네, 우리 여흥민 씨의 시조가 태어났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혼자라도 할 건 다 한다. 바람을 가르며 애타게 찾게 되는 그 이름. 나이의 잭. 어디에 있을까? 잭! 잭! 아, 최고지. 그럼 젊었을 때 똑같지. 어려서는 이거 강 왔다 갔다 그랬는데 수영해서. 그래. 옛날 사람 된 것 같은데요? 조선시대로 돌아간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도 이런 배를 탔을 때 참 운치가 있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